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먹배틀 영상을 올려서 많은 분들이 조금 걱정도 해주시고 또 응원도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병원에 가는 내용이니까 또 끝까지 잘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거 오늘 모기 버섯 모자를 좀 썼고요. 아니 오늘 토요일 아침인데 지금 8시 반부터 어딜 데려가는 거야 나를? 아니 우리 배 매니저가 뭐 유용한 한의원이 있다 그래서 저기 지금 거길 가려고 하거든요. 나 한약 먹고 있는데 또 한의원에 데려간대요. 미쳤나봐요. 뭐 교육까지 시키는데 정신 개조를 해줄 모양이야 거기는. 한번 다녀와 보겠습니다. 아침부터 무슨 교육을 받는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온병에 물 싸가지고 한번 교육을 받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점심에는 일단 한의원을 갔다가 너무 재밌게 강의를 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한의원 개인 진료 전에 한 3시간 정도 텀이 생겨서 새우, 가을 새우 먹으러 왔습니다. 아, 초장을 찍어줘야지. 여러분 제가 새우를 정말 잘 까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새우 같은 경우는 3개로 이렇게 좀 절단을 내주세요. 그 다음에 하나, 그 다음에 가운데 하나, 그 다음에 마지막에 셋을 끝. 와. 저 그래서 새우가게 알바 가능하거든요? 연락 주세요. 아시죠? 새우 벗어버리는 진리라는 거. 차차차차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아까 한의원에 갔다고 했잖아요. 오늘 새로운 한의원에 갔는데 일단 지금 제 개인 진료까지 한 3시간 정도 남아가지고 밥을 먹고 오라고 하셔서 이제 마지막 만찬이 될 테니까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오라고 하셨어요. 진짜로. 그래서 죄송하게도 저는 정말로 케이크를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이걸 안 먹은 지 한 달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장님 말씀 따라서 마지막으로 케이크를 먹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따가 원장님이 마지막으로 먹고 싶은 거 먹으라고 했다고. 그래서 제가 이따가 3시, 지금 2시 반인데 3시 반에 제 개인 진료를 하거든요. 그거 하고 제 체질이 이제 판단되면은 그 체질에 따라서 한번 또 다이어트 해보고 여러분들께 또 공유해 드릴게요. 근데 체질 중에 고기를 일절 못 먹는 체질이 있더라고요. 전 지금 그 체질만은 피해가기를 기도 중이에요. 그건 아니겠죠, 설마? 전 고기를 정말 잘 봤거든요? 아니겠죠? 오빠, 먹어. 아, 오늘은 배매니즈가 원하는 거 하나 시켰거든요? 아니, 지난번 영상을 보고 좀 깨달았더라고요. 맥북도 그렇고 이제 모든 걸 다 깨달아버려가지고 앞으로 사기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의 재미를 위해서 제가 그런 노하우를 다 공개를 한 거죠. 이 우리 배매니저가 이 카라멜 케이크를 싫어하네요. 정말 감사하게도 이건 다 냈고. 배매니저 온다. 제가 먹을게요. 내 체질은 무엇일까? 그냥 잘 찌는 체질인 건 알거든요. 정말 근데 이렇게 체질에 대해서 한 번도 분석받아 본 적은 없던 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이따 바로 찍고 알려드릴게요. 이제 오늘 한의원 갔다 와서 충격적인 소식을 전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는데요. 제 얼굴을 보면 알겠지만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강의는 되게 잘 들었어요. 재밌었고 저는 한의원에서 맨날 다이어트 한약 같은 거는 많이 먹어봤는데 뭐 제 체질을 분석받거나
좀 어떤 체질인지에 대해서는 일절 관심이 없었고, 사실 한의학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제 체질은 좀 어떤 체질이고, 좀 어떤 음식들이 좋은지, 어떤 음식들은 피하면 좋은지 같은 것도 배웠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 진료 시간이 돼서 이제 개인 진료를 받았는데, 선생님께서 너무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동안 뚱뚱한 거에 비해서 뭔가 건강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특별히 아픈 곳이 없어서? 했더니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은 성수대교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고가 난 성수대교는 마치 칼로 자른 듯한 모습으로 부동강이 나 있습니다. 성수대교도 무너질 줄 누가 알았겠냐? 그렇게 한 방에 안 좋아질 수 있는 거다. 조금씩 건강을 잃어가고 있는데, 정말 아프기 전까지는 모르는 게 건강이다. 그래서 건강할 때 일단 최대한 건강하게 살려고 예방을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제 아프지 않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잘 경각심을 갖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진단을 내려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저한테 잠을 잘 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잘때 이게 모든 대사가 잘 돌아가고 산소 공급이 원활해야지 지방도 타고 하는데 아마 수면에 문제가 있는 걸로 보인다. 그래서 수면 클리닉을 꼭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면 클리닉 가서 수면 모호흡이 있는지 꼭 진단을 받고 잘때 산소를 많이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꼭그 치료를 받으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나중에 수면 검사 받은 결과도 공유해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굉장히 합리적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았죠. 근데 이제 두 번째 진단이 너무 충격적인데, 저한테 이제 한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먹어야 될 음식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충격적이게 또 저한테 주신 음식은 바로 돼지껍데기만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선생님, 어떻게 사람이 돼지껍데기만 먹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살이 너무 많이 쪘으니까, 피부 조직도 너무 많이 늘어났고 하니까, 지방이 나간 자리를 계속 채우면서 나가야 되는데, 물론 선생님께서도 돼지껍데기가 그렇게 먹어서 콜라겐으로 합성되지는 않는다고는 얘기하셨지만, 그래도 음식 중에 고르자면은, 그나마 콜라겐이 있는 음식으로 돼지껍데기를 고르신 거고, 나중에 살처짐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은 돼지껍데기를 처방을 해주셨는데 이게 정말 일방적이지 않은 방식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다르게 이제 처방을 해주시는 거라 절대 그냥 제 얘기를 들으시고 그냥 따라하시면 안될것 같고 왜냐면 이게 안 맞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선은 제가 먼저 해보려고 하는데 저도 만약에 저한테만 그런 얘기를 해주셨으면은 저 못할 것 같다고 하고 도망갔을 것 같은데, 여기를 소개받은 제 지인분도 진짜 살이 쭉 빠지셨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선은 한번 해보고 싶어서 좀 도전을 할까 하고요. 좀 어이없지만 그렇게 해보려고 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아마 되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저도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제 주변에 증인이 있으니까 저는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은 절대 함부로 요거 판단하셔서 이렇게 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 저는 주기적으로 선생님하고 이제 진찰을 하면서 하는 거니까 만약에 중간에 어떤 이상이 있을 때 바로바로 뭐 요청하거나 물어볼 수 있는 창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제가 이걸로 효과를 보는지 정도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차피 따라하지 못해요. 너무 토 나와. 돼지껍데기를 푹 삶아서 먹는 건데 듣기만 해도 좀토 나오지 않나요? 돼지껍데기 지옥에 갇히기 전에 잠깐 추석 기간 이때까지는 좀 먹을게요. 왜냐하면 제가 전혀 예상치 못한 지금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 충격이 크더라고요. 여기 선생님은 최대한 빨리 빼고 빨리 뺀 상태에서 이제 건강한 밥을 먹으면서 운동으로 어느 정도 몸무게를 채워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좀 집중적으로 빨리 살을 쫙뺀 다음에 그다음에 한몇 킬로는 근육으로 채워야 되는 과정까지 이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되게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모든 말씀을 드리긴 어렵고 그냥 요정 이렇게 이제 할 거라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만 드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좋았던 거는 되게 건강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나머지 추석 기간에는 조금 세상 음식들과 작별을 하고 10월 4일 월요일부터 돼지껍데기 지옥에 갇히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빨리 수면 클리닉 가서 진료를 받아봤어요. 여러분, 저 오늘 수면 클리닉 갔다 왔거든요. 근데 이제 남편이 와서 그 얘기를 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 오빠, 응? 오늘 갔다 왔어. 그 수면 클리닉 갔다 왔어? 뭐래 병원에서? 많이 아프대. 어디가? 아주 많이. 아주 많이 어디가 문제래? 잘해주래, 남편이. 아 당연히 내가 잘해주지. 지금보다 더 잘할 거고. 좀 심각하대. 뭐가 심각해? 건강. 잘해주래, 부인한테. 아니 건강 상태가 그러면 살쪄서 그런가? 살이 많이 쪘니? 뭐 목구멍하고 혀랑 콧구멍까지 다 살쪘대? 응, 진짜로. 진짜로 그 살쪘대. 와. 아, 진짜로. 나도 선생님한테, 아, 선생님, 무슨 살이 여기에 찌는 거지. 뭐, 목구멍도 살이 쪄요? 이렇게 물어봤거든? 그랬더니, 우리 몸은 채울 수 있는 곳은 다 채웁니다. 이러더라고. 아니, 그래가지고 오늘 갔더니, 일단 그 CT도 찍고, 이 소형 카메라로 콧구멍 사이즈랑 요 목구멍 기도도 찍었거든? 사진이랑 내 사진을 보여줬는데, 일단 기도 자체가, 선천적 구조 자체가 조그맣대, 기도가. 살이 만약에 안 쪘으면은, 살짝살짝은 골수 있대. 근데 지금 너무 살쪄서, 이제 목구멍까지 비대해지고 좁아지니까, 잘때 혓바닥이 그혀 뒤쪽 뚱뚱한 부분이 목구멍을 이렇게 거의 닿는 거지. 그냥 코골이만 심하면 사실 건강에 문제가 없대. 그냥 옆에 사람이 잠을 못 자는 거지. 내가 못 자지. 그래서 오빠가 통못 잔다고 했어. 근데 오빠 나잘때막숨안쉰 적도 있어? 이렇게 멈추는 거 있어? 이런 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코골이도 심하고, 막 자다가, 아, 이빨 그래서, 갈고. 그래서 이빨 가는 것도 이제 물어봤더니, 이제 이렇게 나같이 코골이가 심한 애들은, 이 혓바닥이 근육 같은 게다 풀, 원래 잘 때는 근육이 다 이완되니까 다 풀리는데, 이 혓바닥도 근육이 밑에 붙어 있잖아. 그게 풀려서 목구멍 뒤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산소가 안 들어가잖아. 그럼 죽기 때문에 뇌에서, 뇌는 자질 못하고 계속 깨운다는 거야. 얘네 근육들, 야, 너네 일해. 이런 식으로. 근데, 턱에 신호를 준대, 뇌에서. 턱 근육 친구들아, 너네 일해야지 얘가 안 죽는다. 내가 그러니까 턱에 깔거든. 근육이 아무튼 많이 긴장이 되는 거지. 잘때 이완이 안 되고. 수면 무호흡증이 오는지는 이제 수면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고, 만약에 그걸 보고 수면 무호흡증이 있다. 근데 뭔가 CT도 오늘 찍었거든? CT랑 다 전반적으로 정확히 검사를 해서, 이게 수술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살만 빼면 되는 건지는 이제 검사 통해서 말해준대. 근데 선생님 말로는 그냥 살 빼면 될것 같아. 그래, 이게 그게 제일 문제야. 총체적 난국. 그래서 이제 살을 빼는 동안은 그 이거 인공호흡 같은 거 음압기 있잖아. 그걸 끼는 것을 추천한대. 그리고 그래서 그냥 다이어트 하는 동안에 음압기 끼는 걸로 자기는 지금 생각이 드는데, 일단 자세한 거는 수면 검사. 10월 9일 날 수면 검사하러 가거든요. 거기서 자야 돼. 불쌍해. 초비는 잘잘것 같아. 돼지껍데기 지옥에 갇히기 전 초비는 무엇을 먹었을까요? 다음 편도 지켜봐 주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